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더 리포트입니다. 저희 기업 분석팀과 함께 산업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의 서혜연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장도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경기 전망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네. 것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경기 방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길 만한 구간인데 그중에 하나로 폐기물 산업 을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이 시간 통해서도 저희 이제 폐기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나눴던 바 있습니다만 또 이제 업계 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폐기물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폐기물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그것부터 좀 볼까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게 일반 폐기물이랑 저희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일반 생활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저희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뭐 생활 쓰레기 처리를 하고 분리수거 하긴 하잖아요. 이제 이게 생활 폐기물인데요. 그리고 사업장 생활용 폐기물도 있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보게 되면 종이컵에 쓴다거나 뭐 커피컵에 쓰게 되는 근데 네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근데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뭐 상장사들이 다루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특히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이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 폐기물이랑 그리고 지정 폐기물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폐식용유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쉽게 좀 처리를 할 수 없는 것들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환경 오염에 거의 주범이 되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최근에 의료 폐기물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네. 사태 때문에 이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에 대한 사실 관심 자체가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KGETS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ETS가 이게 의료 폐기물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그거 KGETS가 의료 폐기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의료 폐기물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병원에서 쓰는 붕대 아니면 뭐 침대에 까는 그런 시트 네네. 같은 것도 의료 폐기물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고 난 그 방사선 종이나 그리고 이제 뭐 주사기 그리고 이제 약물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유리병 같은 경우 다 의료 폐기물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경도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KGET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의료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매우 경도가 낮은 소각이 가능한 것만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KGETS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루에 뭐 20, 30%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의 종류는 뭐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루는 상장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사업장 폐기물 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는 상장사 가운데 KGETS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폐기물 내에서도 국한대 부분에 대한 처리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은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일단 해주신 것 같아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보려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가를 봐야 그 구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또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폐기물 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수지 분반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간 처리 과정에서 나머지 수지 분반을 하고 이 중에서 거의 80%가 재활용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남은 20%가 이제 중간 처분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급적으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소각으로 밀어넣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이 남은 것들이 잔재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잔재를 매립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소각이 안 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립지로 직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립지가 사실 거의 저희 지금 상장사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익률이 왜 높냐고 하면은 이익률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이거를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만 필요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거를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용이 없다는 네, 거죠? 네. 거의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인당 생산성 자체가 매우 높은 사업부이기 때문에 매립 자체는 가장 이익률이 높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립이 잘 되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실적도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네. 어떤 거냐면은 지금 폐기물 산업을 왜 지금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네. 지금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배구조 변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이 이 시장을 이끌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큰 매물들 코인텍은 상장사지만은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지금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왔다 갔다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코인텍이 6천억의 매물로 가격으로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이제 시장에서 하나 주목하는 이유가 EMC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EMC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1조 원 수준으로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에서 봤었을 때도 코인텍과 EMC 매물 자체가 매물의 거의 규모 자체가 매우 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좀 TSK 코퍼레이션이 있는데요. TSK 코퍼레이션은 태양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6월 내로 인적 분할을 시키겠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태양건설이 지금 향후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태양건설 자회사로 있는 게 SBS가 있고 TSK 네네.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SBS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으로 했었을 때 이게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또 이걸 가질 수가 없는 이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BS를 지금 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TSK 코퍼레이션을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거인가에 대한 되게 이런 시장의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TSK 코퍼레이션도 이 환경 업종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제 그 규모가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환경 시장이나 폐기물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M&A 매물로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가 변화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대주주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회사의 전략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귀추가 많이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의 카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텍의 이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차례 이제 이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좀 네. 해주셨던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업계에서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오늘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코인텍의 방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한 게 있는 건지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희미해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아주 확대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텍 투자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주주가 아무래도 사모펀드다 보니까 배당이 많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단가 인상은 내년에
10년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대주주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배당이 유지될 수 있을까가 사실 이게 하나의 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의 그렇게 이게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코인텍의 대주주가 누가 들어오느냐를 하나를 좀 보셔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성향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주주가 누가 인수를 하냐간의 관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태형건설에 많이 지금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어요. 왜냐면 코인텍이 지금 6천억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분이 60%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분 100%로 치면은 코인텍을 사모펀드 시장에서 1조 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TSK 코퍼레이션은 코인텍보다 규모가 더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보다 더 큰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천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가치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TSK 코퍼레이션의 가치가는 거의 태형건설의 시가총액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코인텍이 얘네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정말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치가 한 번 더 확실시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텍은 일단은 뉴스플로우를 좀 확인하고 투자 시점을 이제 좌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이슈와 맞물려서 오히려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는 내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성장기업 분석팀의 서혜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